오늘은 여러 항암 치료에 쓰이는 뱀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뱀딸기는 삼해라는 한약명을 사용하고 뱀이 좋아하는 딸기라 해서 뱀딸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길가나 풀숲 논밭두렁, 냇가 및 강가 등의 양지 바른 곳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흡사한 식물인 선악초와 양지꽃은 주로 방근을 진 계곡가나 야산에 자생해 있고 논가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맛은 달고 쓰면서 차가우며 미량의 독성이 들어있고 간과 폐, 대장에 작용합니다. 뱀딸기 전초에는 리놀렌산이 60%가 들어있고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베타시토스테롤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옛고서에는 열매와 줄기를 달여 먹으면 폐병으로 인해 생긴 기침과 천식 가래를 잘 삭혀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지혈작용이 있어 혈을 잘 멈추게 하고 두통이 심할 때 해열제로 달여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흡연으로 인해 폐와 기관지가 많이 나빠졌을 때 꾸준히 달여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3회 5-7g의 대추 3-5개 정도 넣고 500cc물에 달여 마시면 되고, 당귀나 도라지 뿌리를 첨가해 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뱀딸기의 주요 성분들은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성분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상과 논문 실험을 통해 항암 효과가 매우 우수함이 밝혀져 있고, 민간에서는 폐암과 대장암의 치료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항암 치료에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약학에서 뱀딸기의 항종양 작용에 관한 주요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쥐에게 이식한 6종암 180에 대한 종양 억제 비율이 각각 62.1, 62.4%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보고된 내용에는 위와 방광, 신장, 간암세포의 3회 검출액을 투여한 후 암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3회는 간암세포와 위암세포에 대해서 뛰어난 항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화기암의 치료제로 이용 가능성을 규명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후두암, 유방암, 복수암에 대해 임상적 치료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중 복수암은 20% 정도 암세포를 사멸했다는 실험 내용이 알려져 있고, 치료를 하지 않은 암조직은 20일 동안 0.3g으로 커진 대비해서 3회를 투여한 그룹은 0.1g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암에 대해서 뚜렷한 항종양 작용이 있음이 확인되어 향후 항암 치료에 널리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각종 항암 치료에는 뱀딸기 전초를 그늘에 말린 다음 하루 10에서 20g의 대추와 감초를 첨가하여 물 1리터를 붓고 달이면 됩니다. 특히 폐암과 후두암에는 3회 20에서 30g의 장수버섯을 넣고 사용하면 되고, 말리지 않는 생풀은 40에서 50g을 물에 달여 식후에 마시면 됩니다. 참고로 장수버섯은 후두암과 구피암에 대해 77%의 생존 억제율을 보인 결과가 있어 이 둘을 함께 배합했으면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뱀딸기를 가루를 내어 먹어도 좋고, 벌꿀을 소량씩 첨가해서 둥글게 환을 만들어 복용해도 좋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뱀딸기 추출 성분들이 발정 촉진과 에스트로겐 작용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남녀 성호르몬 기능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신장 및 전립선에 개선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에 염증 반응과 위산 분비의 중요한 매체가 되어 만성질환과 피부 노화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3회는 아주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분들과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쓰림과 설사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고서에는 3회를 마시게 되면 차가운 침이 위로 올라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 많은 양을 섭취하면 몸이 축나게 되고 기운이 빠져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하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